안녕하세요. SGS 미래의 스포츠 스타를 찾아라 권수정입니다. 오늘은 벌써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프로비티 FC 감독님 그리고 선수분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와, 아 리액션이 너무 좋죠. 자, 우리 끼 많은 선수들이 오늘 어떻게 이 자리를 함께 했는지 저희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배웠었어요. 오늘 만나는 게 느낌이 새로운 게 있을까요? 맨날 축구장에서 보다가 네.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찾아와서 네. 해보니까 좀 더 새로웠던 것 같아요. 오, 오케이, 알겠어요. 저희 감독님께서도 지난 영상에서 배웠을 때보다도 훨씬 더 뭔가 훈훈해지신 느낌? 그러니까 간략하게 팀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 프로비티 지난번 촬영 때는 창단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고 네. 그 이후에 거의 5개월쯤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5개월 동안 선수들이 일단 작년 결산을 했을 때 트로피들이 엄청 많아졌고 이제 8월부터 시작해서 20개 이상의 트로피는 획득을 한 것 같아요. 프로비티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소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우리 주장님 6학년 명성준 선수 한번 모시겠습니다. 경기 중 우리 팀이랑 상대 팀 전체 중에서 최다 활동량을 갖고 계시다고 하고 저돌적인 스피드 드리블러. 어? 이거 혹시 무슨 말인지 자기 입으로 얘기해 줄 수 있죠? 빠른 발로 상대를 제껴나가서 네. 어시스트나 골 같은 거를 넣어요. 팀을 이끌어나가는 정신적 지주라는 이런 별명도 감독님께서 혹시 붙여주신 거 알고 계세요? 우리 명성중 주장님께서는 윙포워드를 맡고 있었고요. 그 다음 소개할 우리 다음 센터포워드는 김성재 선수인데요. 김성재 선수 누구시죠? 저요. 네, 우리 김성재 선수는 무려 해결사, 축구 AI, 코리안 좀비 등의 별명을 갖고 있는 굉장히 이런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선수죠. 자, 김성재 선수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 별명 뭐예요? 축구 AI가 가장? 가장 나를 잘 표현할 수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별명인 것 같다. 우리 솔로잉도 가능하고 좋은 볼 감각을 바탕으로 이걸 한다고 했는데 솔로잉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께 솔로잉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어요? 혼자서 골을 만들어내는 능력? 최연소 선수이지만 실력만큼은 최연소가 아니죠? 김도영 선수 모셨는데요. 김도영 선수 소개를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비티 4학년 김상호입니다. 자, 최다 어시스트랑 우리 최다 중거리 골 풀어나가는 능력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저희 인터뷰 전에 간략하게 우리 선수들이 나중에 어떻게 어떤 선수로 커가고 싶은지 좋아하는 롤모델이 있는지 또 물어봤었는데요. 저희 이번에는 주장부터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 주장 어떤 축구선수로 거듭나고 싶나요? 활동량이 많고 양발을 다 쓰는 축구선수. 양발을 다 쓰느냐고 하니까 제가 기억나는 선수가 있는데 혹시 우리 3-2-1 하면 한 번에 나중에 롤모델로 삼고 있는 선수의 이름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3, 2, 1, 손흥민. 은바페요, 은바페. 달리기가 빠르고 활동량이 많아가지고. 혹시 이 꿈은 언제쯤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7년 뒤. 7년 뒤? 7년 뒤면 몇 살이죠? 20살이요. 20살에 내가 이미 그 선수의 위치까지 갈 수 있다, 없다? 아직은 없다. 아직은 없다. 그리고 김성재 선수는? 레반도프스키요. 도프스키 선수를 왜 좋아하는 거예요? 골 결정력도 좋고 골 소유 후에 연계 플레이도 잘하고 네. 골도 잘 넣고 어시스트도 잘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이유로 이 선수를 좋아하네요. 우리 김도영 선수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이니에스타요. 네, 이니에스타를 좋아하는 이유는? 볼을 잘 안 뺏기고 네. 미리 주위 살피고 나서 미리 사람을 제치고 티키타카도 잘하고. 오, 티키타카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어떤 티키타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설명해 주실 분? 아주 플레이를 유기적으로 네. 잘 풀어나가는 역할을 한다. 아, 네. 플레이를 미리 이해를 하면서 그 중심점에서 역할을 해준다. 우리 도영 선수도 그러면은 이니에스타 같은 선수가 되고 싶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우리 선수들에 대한 소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감독님 곧 있으면 창단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지난 1년간 선수들 훈련시키시면서 느꼈던 뿌듯함
혹시 예시가 좀 있을까요? 작년 결산했을 때 트로피도 많이 따고 했지만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제 선수들이 시스템으로 그다음에 훈련 체계적인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하는 기간이 지금이고 그게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돼 있었기 때문에 감독님께서도 이제 창단하시고 나서 소감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프로비티라는 이런 축구 FC는 인성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구단이라고 하는데 혹시 인성 중에서도 어떤 면모들을 특히나 탑재를 하고 있어야 우리 프로비티의 그런 멤버가 될 수 있다? 네, 처음에 태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기장 안에서와 밖에서의 그 이제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인성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했었어요. 지난 인터뷰 때도 얘기를 했지만 자기관리 측면에서 네. 성실한 선수들이 축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 활동을 할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질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서 많이 교육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운동장 안에서는 이기기 위한 투지 그다음에 팀을 위한 헌신 이런 부분을 헌신. 강조를 하기 때문에 많이 네. 뛰지 않을까 그래서 또 이런 색깔이 나오고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수들의 가치관과 감독님의 가치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오늘 인터뷰를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멋진 3명의 선수들 그리고 똑부러지고 당찬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프로비티의 미래 선수들의 미래가 다시 한번 기대가 됩니다. 저희 그리고 SGS 매니저도 곧 있으면 우리 선수분들께 이제 지원이 될 건데 SGS 매니저 혹시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네. 써본 적도 있나요? 스마트 카드 써본 적 있어요? 아직은 없어요? 유튜브로만 봤어요? 저희 유튜브로만 보던 그 기기를 우리 선수들과 함께 곧 있으면은 이제 배급을 해서 같이 쓰게 될 건데 그것도 조금 기대해 주시고 나중에 그 후기도 다시 한번 우리 갖고 올 거예요. 알겠죠? 네, 이상으로 오늘 프로비티 김인혁 감독님과 우리 명성준, 김성재, 김도영 선수 오늘 인터뷰 응해주신 우리 선수들 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해서 승승장구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에도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따랑따랑. 따랑따랑.